hot in the land, not to mention good at dancing. A hit with the ladies, a heartthrob with the daughters. Cool with the guys, a regular Roy Rogers. He was a man of his word, and he did what he said. That is until an outlaw shot him dead.반갑습니다. 저는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장 최석중이라고 합니다. 정비단장님이시랍니다. 철도 입단 지 38년 차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의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석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운행을 마칠 때는 항상 이곳에 와서 정비를 받는 건가요? 네, 의무적으로? 모든 열차에 60% 정도의 차량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산과 광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 도착하면 거기서 또 할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 백패코 팀을 선생님 이렇게 찾으신 거는 뭔가 특별히 좀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실 예, 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 주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더위 때문에 고장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의미 있는 식사 시간을 준비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KTX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지역의 주요 맛집 요리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하긴 여기 계신 분들은 전국으로 움직이는 차를 수리하시지만 다니시지 못하시는 거네. 그렇지. 바쁘시니까. 정차하는 곳의 주요 맛집 요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지역은 많으니까 선생님. 예. 이제 요새는 강원도도 가는 거잖아요. 예, 이건 강릉도 가고요. 안동도 갑니다. 식당으로 이동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 엄청 크다. 식당. 주방입니다. 주방 괜찮은데? 안 좋은데? 어이구. 북서 두 개. 아, 주방 엄청 넓은데? 우와. 아유, 선생님 또 겁줬네. 우리 겁줬어. 와. 야, 우리 이제 주방이 좋아야 돼. 야, 오늘은 뭐든 할 수 있겠다. 아, 다 하자, 다. 솥도 엄청 크네. 야, 근데 저거 빨리 물 끓여놔야 되는데 저거 또 뭘 하려면. 야, 이것도 있네. 철판도. 여기다 구글해야 되겠죠? 트레이도 있고. 바트, 트레이. 그 다음 채, 채. 항상 우리 손질할 때 채가 중요한데. 그치. 와우. 식자재. 아, 닭이 들어있긴 있네. 삼계탕이라 그런가요? 복날이라 닭이 들어있긴 다. 와, 메뉴가 딱 삼계탕이네. 와우. 반개네, 반개. 아, 있네요, 선생님.
not meant to be. I'll be your loser, baby. But I got sunshine all over me. I got sunshine all over me. Sunshine all over me. I got sunshine. 뭐 할 생각이? 일단 대전, 대전의 대표 음식 뭐 있냐? 성당. 죄송합니다. 대전은 대표적인 게 칼국수 아니면 두부두루치기. 어? 맛있겠다. 어? 좋네요. 선생님 그거 단백질도 많잖아요. 대구. 대구. 대구는 뭐지? 대구? 대구는 선생님 막창이거든요. 사실 그 막창은 호불호가 있어서. 네. 대구가 그 치킨이 유명하잖아요, 원래. 그치, 대구, 모든 게 대구. 치킨 거리가 이제 대구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아, 근데 방개닭이 있어서 저거 활용하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저거 왜냐면 지금 냉동이나 거는... 냉장이라 오늘 빨리 우리 활용해버려야지. 닭튀김에 냉채닭 소스. 다음에 부산. 먹고 정말 시원함을 느끼는 그냥 그 왜냐면 저거 엄청 더우실 거거든 이따가 오시면. 그죠 지금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더운데. 시원한 걸 마시고 그러면 싶어요. 그러려면 국을 뜨거운 게 아니라 시원한 국은 아예 차가운 국으로 오이냉국 시원하게 하는데 근데 미역은 기장미역을 하면 빨리 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강자요, 강자. 강자전. 곤드레밥 같은 거 어때? 와, 맛있겠다. 아, 곤드레밥 좋아하지. 양념장에 딱 이런 강원도 곤드레밥. 네. 튀김가루 있네, 여섯 봉지나 있네. 튀김가루 많이 안 묻혀도 되니까 누가 그러면 튀기고 있을래? 아니 전철이라도 하고 있어. 다 갈 필요 없다 하기는. 그러면은 닭 꺼내서 물에 한번 씻은 다음에 닭 꺼내서 물에 한번 씻은 다음에 튀김가루 넣고. 그럼 저랑 경표가 있을까요, 선생님? 어 그럼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나머지 가서 네가 넌 좀 재료 골라줘야 돼서.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 있는 닭을 다 꺼내요? 닦아서 물기 살짝 뺀 다음에 저기다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튀김가루에다가 저기다 넣고 그냥 튀김가루 잔뜩 넣고 버무려놔. 그거 한 다음에 식용유 있으면 식용유 찾아갖고 저쪽 냄비 하나에다가 기름 좀 넣고 닭 튀길 수 있게 불 조절하면서 키우고 있고. 네. 이제 우리 막내 집 배치해놔. 제일 잘하는 애.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올 때 아이스크림. 알았어. 설레요? 자, 경표 갖고 와라. 빨리 해놔야지 갖다 또 혼난다고 너. 내가 너 욕 먹을 나이는 아니거든, 50이. 저기 간팀들이 너무 즐거워하는데. 아. 어떻게 할까? 닭을 이쪽에서 할까? 요거 한번. 이거 제일 넣었다. 닭이 어디 여기 있는 거죠? 그 안에 있어. 이 다야? 예, 네, 여기 이것까지. 190마리래. 아, 이거 내 쌀 좀 꺼내올게, 나는. 네네. 형, 뭐 도와드릴까요? 어? 뭐 도와드릴까요? 없어. 철저하게 한 명이 해야 돼. 예. 그래야지 한 명이 욕먹지.
그래, 다행이다. 지금 우울한 걸 다 해놔서. 마음이 편해요, 지금. 됐어! 완벽히! 자, 선생님이 시킨 거 밥... 어휴. 와, 끝이 보인다. 오케이, 다 했다. 자, 이거 어떻게 묻혀야 되려나? 한 번에 하려면 밑에 것들이 잘 안 묻을 수 있지. 정성이다, 정성. 한 마리씩 발라주는. 야, 잘 묻혀졌다, 근데. 어? 야, 이것만 해도 우리 한 시간 줄인 거야. 그죠?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기장 미역도 있어요? 네. 4, 4, 16. 오케이. 200입니다. 두 배씩 초가 없네? 두 배씩 초 없구나. 형님, 식초 두 배씩 초로 살까요? 마음에 들어. 그런 자세, 항상. 어우, 좋아. 맹국에다가 딱 수사리해주면 그림은 좋은데. 됐어, 됐어. 이쪽이야, 이쪽. 어, 오셨어요? 죽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오늘도 뭐가 많구나. 많아, 많아, 많아. 아. 어디가 여기 메인 그거죠? 주방? 까먹지 말고. 야, 네가 확실히 해봐서 다르구나. 내 제자들은 다르지. 딱 해야 할 일 딱 붙여놓고 시작하지. 발사믹 섞은 거 주잖아. 발사믹이랑 살짝 자르기, 무랑 당근 70개 하기. 자, 메뉴를 설명해 줄게.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걸. 감자를 너무 크게 하면 그림이 좋긴 하지만 스팀 필요해.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빠 뭐 하면 되냐면요. 오이, 오이 딱강. 오이. 색깔 싹 썼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어, 먼저. 해야 할 거. 이것도 껍데기 까야 되는 거 아니야? 껍데기 다. 일단 제가 오이 할게요, 오이. 오이를. 난 오이에 대한 러브라인이 있기 때문에.
보현아, 양파 이것 좀 반 갈라서 채쳐줘. 양파 먼저 해요? 유리야, 기계 저런 고급 작업은 보현이밖에 못해. 잠바리들은 저 꽃집도. 맛있는 거? 오빠는 뭐하고 살았어? 어, 이런 거 묻혔잖아, 다. 와씨, 고현이 기계공학과 같다. 야. 예? 야,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야, 뭐 그래도 멋있다, 그 보현아. 어? 기계공학과 친구. 아. 경표야, 중간에 저거 확인해줘. 기름 너는? 네네. 닭은 닭 튀겨야지 우리. 이거를 190마리를 지금.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뭐. 이게 튀기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